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볼펜은 절대로 안 지워지니까 담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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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다리 다 담다리 다 저희 때는 사실 H.O.T. 잭스키스였거든요. 정말 그렇지. 기자랑 무조건 해야 되니까 춤이 그때 한참 할 테니까 H.O.T. 위아더 퓨처나 아니면 제키 폼생폼사 수학여행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가수분들도 많고 참 음악이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주는 타임머신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노래 여기 저 노래방 기계 있어요? 네, 노래방 기계 있어요. 노래방 점수를 해가지고 기자랑 노래 대결 해서 앉은 상태에서 가장 고 득점자 팀에게 도시락 이승훈 도시락을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그러면 그렇게 제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아 차를 세워놓고 해야지 당연히. 아니, 차를 갈 때 하면 안 돼. 버스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문 밖에 기뚜라미 얼굴 자, 1박 2일 수학여행 장기자랑 시간에 돌아! 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자기 자랑을 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점수가 높으면 1등이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닙니다. 예? 수학여행의 장기자랑의 묘미는 역시 반 친구들의 호응도. 예. 예. 수학여행 좀 기분 좀 내려고 저희 스태프들 다 모시고 왔잖아요. 같이 예. 자리에 같은 반 사람들 다 멤버 다 같은 반이라고요? 네, 저희 다 같은 반이고요. 답답하다. 1, 2, 3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정확하게 1인당 한 표씩. 투표한다. 아. 1등, 2등, 3등. 그렇지. 까지는 자기 도시락 다시 돌려드릴게요. 도시락 체인지인데요? 그런 권한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도시락 체인지? 탐나는 도시락. 사실 수영이 도시락 1등이잖아요. 너는 어머니가 싸준 거 먹기 싫어? 어? 솔직히 나 먹기 싫은데. 아, 근데 원래 친구가 와서 밥 먹으면 더 맛있다. 나 왜 나가기 더 맛있어? 원하는 도시락? 원하는 도시락 가지고 1등부터 고르게. 가위바위보. 6번도 하고 싶어서 나 1번. 1번 제일 좋아. 막내부터 나이 순으로 가야지. 야, 막내부터 해. 막내부터 해. 자꾸 어린 게 어른 동생한테 끼어들라고. 아니야. 초등학교부터 해, 빨리. 아, 이거 처음 부르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부르기 때문에 감독님 이거 제대로. 어떻게 했나 아, 이거 지우시면 어떡해요. 예약해놨는데. 6천 5백 번. 시작 부르시면 돼요. 시작. 시작이요, 형, 시작 이런 게 한 개 시작 있어요. 여기 시작 있잖아요. 자, 준비됐습니까? 소리 질러! 갑니다! 누가 좀 내려잡아 왜 자꾸 어두워지면은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어디서 야 찾는다 올려라 분명히 어제처럼 별 볼 일 없이 끝날 테지만 가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처럼 본심의 힘을 다해서 다시 춤추고 노래해 이새처럼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안에 다시 못 들어오게 비라도 내리게 바람을 질러봐 저기 막이 너를 모두 다 가로의 세상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축하드립니다.
가수도 되겠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잘못해서 우리가 시청자 분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달리는 선수 안에서 노래를 할 수 없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휴게소에서 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장기간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다음에 색다른 아정부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장기자나 수강의 두 번째 도전자 여러분 이분을 정말 많은 사랑을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조아민의 전남인 노래 제목 작별 이별 공식 진짜 내가 혼자 솔로로 성행했다 10579 11시 반에 이런 노래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완전 11시 반인데 저희 완전 아쉬워. 네. 내가 도시락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러겠어. 도와준대. 따뻔 소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뻔. 형. 1박 2일의 개국공신. 1박 2일의 풍우라. 예. 지금 잠시 묵은 속에 중이지만 전쟁의 입담이 풀리거나 끌리지 않습니다. 이번 노래는 봉이 거보다 좀 더 슬플 것 같아요. 요즘 제 마음과 심정이 제목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어떤 노래? 260으로 좀 들어주세요. 아, 갑자기 220260이요? 진짜 슬퍼. 아, 이 정도면 같이 해주세요.